그러면 오늘 강의는 오페라, 발레, 무용 또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이렇게 장르별로 쭉 살펴보고요.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겼는지 그런 내면의 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장르를 오페라로 잡았어요. 이 오페라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오페라는 사실은 재미없는 장르로 아주 낙인 찍힌 장르입니다. 아, 일단 출연자들이 다 뚱뚱해요. 그래서 오페라를 소개하는 어떤 단행본 책의 제목이 뚱뚱한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별다른 연기를 안 해요. 그냥 중간에 서서 노래 몇 번 부르다가 들어가고 객석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다가 자기가 아는 아리아가 나오면 듣고 박수치고 그리고 또 자다가 나와서 나 그 오페라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 오페라의 그 틀이에요. 근데 오페라는 기본적인 플롯이 제일 비슷해요. 사랑해선 안 되는 남자 여자가 나와서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을 방해하는 뭐 아버지가 생기든가 연적이 생기든가 해서 칼부림을 하다가 한쪽이 죽어요. 그러면서 주인공 한쪽이 막 슬퍼하고 그러면서 막이 끝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 안에서 이야기가 다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페라는 많은 발전을 하면서도 점점 사람들의 이목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캐스팅의 변화예요. 아까 제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새 나오는 오페라 DVD나 공연에는 뚱뚱한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뚱뚱하면 안 와요, 남자분들이. 네. 그리고 재미가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페라 여주인공은 대부분 죽어요. 죽는데 죽는 이유가 폐결핵 또는 폐병.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병들로 죽어야 되는데, 뚱뚱한 여자가 막 만약에 그런 걸로 죽었다라고 하면, 저 여자가 고지혈증으로 죽었는지, 폐병으로 죽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몰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같은 미국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가면, 아카데미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놀라운 연기력을 가진 오페라 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태리나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기 때문에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관객들도 해외여행이 자유화돼서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미없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공연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이 예를 하나 드려드릴 텐데 이 가수는 다니엘라 데시라는 오페라 가수예요. 여러분 보기에 아직도 뚱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몸무게는 15kg를 뺀 몸무게예요. 예, 이 정도는 오페라에서는 그냥 봐줄만 하다. 이 정도에 속하는 여자 가수인데요. 한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소프라노입니다. 그 정도로 잘해요. 잘하는데 이 가수가 프랑코 제피렐리라고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 겸 오페라 연출가. 그 사람의 여주인공이 라트라비아타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어요. 근데 프랑코 제피렐리가 다니엘라 데시가 여주인공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 오페라에는 그 여자를 여주인공으로 할 수 없어 라고 보이콧을 했어요. 이유는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 그래서 완전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항변을 했지만 내가 어디가 뚱뚱하다는 거야. 난 한 75kg밖에 안 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발달한 그 영화 감독의 눈에는 한없이 뚱뚱하게 보였던 거죠. 할 수 없이 1년 동안 절치부심을 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몸이에요. 그 이후에 다른 감독이 하는 라트라비아타의 당당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서 잘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캐스팅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바로 이 안나 네트레코라는 여자 가수예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못 들어보신 적도 있는데 2002년에 데뷔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인데 딱 봐도 슈퍼모델같이 생겼어요. 몸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여러분이 만약에 연출가라면 같은 노래 성적이 한 90점인데 날씬하고 예뻐요. 한 사람은 96점인데 뚱뚱해요. 누구 쓰시겠어요? 당연히 90점이라면 날씬한 소프라노를 쓰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게 현재 전 세계 오페라의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안나 네트레코가 2002년도에 데뷔한 다음에 2003년도에 발매된 모든 오페라 DVD에는 뚱뚱한 소프라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캐스팅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던 이 소프라노도 아기를 낳으면 조금은 뚱뚱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화무 11호이라고 그 아름다움이 언제나 영원하진 않고 그 아름다움을 뒤덮고 실력을 뒤덮을 만한 그 성악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그 권위를 갖고 왕좌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게 아주 치열한 성악가들의 세계예요. 두 번째는 스테이지의 변화예요. 무대가 많이 변했는데 무대 디자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장면을 보면 뭐 짐작이 가시죠.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 축배 노래 같은 걸 부르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무대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요새는 저렇게 고증을 거친 고색 창연한 무대로 만들지 않아요. 미니멀하고 뭐 메타포가 많이 숨어있고 현대적이고 저게 아이다의 배경이야? 저게 라트랄비아타의 배경이야? 이럴 만한 무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것이 이제 변화 중에 하나고요. 이 무대를 보세요. 안드레아 쉐니에라고 국립오페라단에서 만들었던 오페라인데요. 2015-14년에 했던 오페라예요. 근데 이 무대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어떤 숨은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고요.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주먹 하나가 무대 가운데 딱 있고요. 심지어는 전체 무대를 봤을 땐 이렇게 미니멀하고 블랙 앤 화이트가 주조를 이루는 그런 무대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의상조차도 전위적인 의상쇼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의상을 오페라 의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새같이 사람들이 세련된 눈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옛날처럼 촌스러운 무대보다는 이 무대가 훨씬 더 사람들의 눈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킨다라는 결론이죠. 근데 놀라운 게 이 오페라를 연출하고 무대 디자인하고 의상 디자인도 하고 조명까지 맡았던 사람이 한 명이에요.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스테파노 보다라는 이탈리아 디자인인데 이 디자이너가 하나의 그 일관된 컨셉으로 아주 좋은 무대를 만들어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파토리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오페라 하면 카르멘, 라보엠, 리골레토 세 개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봤던 걸 또 보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인다고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오페라 교육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바그너의 링 시리즈의 뭐 발퀴레라든가 뭐 오른쪽에 보이는 헨델의 리날도라든가 옛날에 했던 그런 모든 공연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오페라 극장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여기는 두바이예요. 두바이의 모래 언덕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는데 둘 다 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지원했던 자하 하디드예요. 네. 그 자하 하디드가 거의 인기 스타같이 되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하 하디드가 우리나라 DDP를 만들었을 때 설계자라면 몇 번 와보는 게 정상인데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오픈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아졌던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건축가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만든 두바이 오페라하우스인데요. 이 안에는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라 백화점, 국제회의장, 아카이브 여러 가지 용도의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두바이에 갔는데 관광시설 같이 여기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새에 들어서의 오페라 하우스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극장에는 공연만 보러 가는 곳, 이 등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일례로 예술의 전당도 옛날에는 공연 보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새는 주말 정도가 되면 젊은 부부들이 또는 데이트족들이 유모차를 끌거나 그냥 데이트하는 코스로 많이 찾고 그 앞에 있는 음악 분수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공원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요새 오페라 하우스예요. 두 번째는 여기는 보면 바다에 인접한 노르웨이의 오슬로거든요.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인데 북구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는 한여름이 되면 저 첫 위에 그 옥상에다가 선텐 매드를 다 깔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하우스에 선텐하러 가는 그런 용도의 오페라 하우스가 됐어요. 이렇게 한 가지 용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오페라 극장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 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요 자세히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사막이에요. 사막에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드 요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많은 유태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 마사드 요새에다가 발전차를 몇백 대를 투입시켜서 매년 오페라 하우스를 열고 오페라 페스티벌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의 기능을 야외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저가 한번 3회 때 가봤거든요. 거기서 봤더니 이스라엘의 어떤 요새에서 오페라 나부꼬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현지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은 오페라 극장 안에서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오페라 무대를 보시면 저것도 안드레아 쉐니의 무대예요. 근데 여기는 호수예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보덴 호수라는 곳인데 이 페스티벌은 브레겐츠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페스티벌이거든요. 이 오페라 무대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칼싸움을 하다가 강 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커스 하듯이 뭔가 도르래 같은 걸로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다이나믹한 무대를 연출을 하죠. 근데 극장 안에서 하지 않고 굳이 야외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그 공연을 보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 보데노스의 브레게츠 페스티벌은 공연 시작 시간이 언제냐면 석양이 진 다음이에요. 그래서 딱 앉아있으면 석양이 해가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고 그때 오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페라 줄거리도 기억에 남겠지만 그때 호숫가에서 봤었던 석양의 모습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요새 오페라의 추세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오페라가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 장르로 넘어갈 거는 제가 무용을 준비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르 중에서 무용을 가장 어려워해요. 예, 저는 국악을 제일 소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티즌 조사를 보니까 국악은 0.5회를 소비한대요. 1년에. 일이 안 되니까 당연히 소비 안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소비를 안 하는 장르가 무용이었어요. 무용은 0.4회. 이유가 뭘까요? 아까 사진에서 설명한 대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술을 대할 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답이에요. 만약에 미술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슬픈 걸 표현했다고 그렸어요. 여러분이 봤을 땐 난 이걸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재밌고 그 다음에 아주 환희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 느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화가가 슬프다고 생각하고 그렸지만 누군가에게 기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술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제 초신자나 처음 예술을 접하는 사람도 내가 느끼는 게 답이지 조금 이런 당당함으로 예술을 조금 더 접하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요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설 있는 발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단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뭐 오늘 보실 호두까기 인형은 뭐 차이콥스키가 언제 작곡했고 이런 동작은 뭘 의미하고 이런 걸 공연 전에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봐도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요새는 무용이 자막까지 등장했어요. 오페라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장면을 설명해주는 자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관객들의 이해를 그렇게 돕게 만들어주는 추세가 있고요. 여러분도 발레리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강수진 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왼쪽은 강수진 씨가 얼마 전에 은퇴 무대에서 마련했던 오네긴이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작품인데 강수진 씨가 대사는 없지만 거의 연기력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이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강수진 씨가 오열을 하는 장면에서는 진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사람들을 몰입시키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오른쪽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강수진 씨의 발이죠. 근데 이렇게 발레리나들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이유는 본인을 어필하기보다는 발레가 즐거운 장르입니다. 발레는 이런 장르입니다. 라고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이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오르세요? 좀 악독한 왕비가 나오는 동화책이고요. 백설공주라는 작품을 발레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백설공주를 만들고 여기서 백설공주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왕자랑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현대카주 슈퍼스테이지라는 작품으로 선을 보여서 완전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매진을 기록했던 여러 이유는 좋은 발레리나 발레리나들이 와서 춤을 췄기 때문에 실력도 좋았지만 이때 의상을 담당했던 사람이 명품 디자이너인 장폴 고티에였어요. 그 다음에 음악은 말러 교향곡을 직접 썼고 그 다음에 안무를 세계적인 안무가인 앙주렐 브레조카주라는 사람이 직접 와서 안무를 했어요. 삼박자가 예술 애호가들한테는 너무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뭐 호두까기 인형, 디젤 이렇게 고전 발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가 없어도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무용 작품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연극으로 넘어가 보면 대학로에 가면 연극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대학로의 수많은 연극 중에서 뭘 볼까 맨날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데 실패하는 건 아닌가 고를 때 그럴 때 약간 선택의 폭을 좀 좁히면서도 안정감 있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서 스타가 나오는 연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대학로 연극에서 스타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은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는 조재현 씨예요. 조재현 씨가 예술감독으로 있었던 연극 열전 네, 처음 투입되면서 자기네 선후배들이나 후배들을 다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연극이 어렵거나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는 스타가 나오면 친근감을 느끼고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딱 맞았던 거고 굉장히 유료 매표율이 높은 페스티벌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스타 시스템은 합당합니까? 아니면 바람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한테도 그런 인터뷰가 왔을 때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기본기가 다 되어 있는 스타라는 전제하에선 찬성한다라는 거죠. 딕션 같은 게 안 돼 있는 사람을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세우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대사도 안 들리는데 아, 연극이 이렇게 지겨운 거였나? 이런 인식을 심을 수 있으니까 딕션이나 연기력이나 기본기가 있는 스타라면 스타 마케팅이 굳이 나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뮤지컬 장르예요. 뮤지컬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왼쪽은 조승우 씨가 인기리에 했었던 지킬앤 하이드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지킬앤 하이드는 사실 지킬일 때도 나오고 하이드일 때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180분이라는 시간을 혼자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뮤지컬이라서 미국에서 오픈할 때는 데이비드 하세로프라는 전격 키트 작전에 그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데이비드 하세로프가 직접 제작자로 참여했어요. 돈도 내고 자기가 주인공도 했어요. 노래를 조금 못 불러요. 근데 키가 190에 체력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냈기 때문에 주인공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킬앤 하이드에서 조승우 씨랑 최후까지 컴피티션을 벌였던 배우가 있었는데 한석규 씨였어요. 네, 노래도 되고 연기력도 되고 뭐 이런 이름으로. 근데 제작사에서는 좀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조승우 씨를 여기에 세웠는데 완전히 스타로 뜨게 된 거죠. 근데 오른쪽은 뮤지컬 드림걸스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걸 예로 가져온 이유는 좀 독특한 루트를 밟아간 뮤지컬이기 때문이에요. 81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흑인들을 캐스팅해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2000년대 초반에 비욘세 주연의 드림걸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뮤지컬을 만든 거고 우리의 뮤지컬을 보고 미국이 수입을 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를 수입하는 지경까지 된 게 우리나라 뮤지컬 수준이고 많은 주역 가수들이 뭐 뮤지컬 사계라든가 웨스트엔드라든가 캐스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안 보는 장르 중에 하나인 또 클래식 음악을 가져왔는데 클래식 음악은 11시 콘서트나 브런치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클래식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장르인데 거기에 아이디어 중에 가장 좋았던 건 공연 시작 시간을 아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음악회 해서 전국의 브런치 콘서트가 다 퍼지게 된 계기가 됐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베토벤 바이러스나 노담의 칸타빌레 같은 거는 일반인들이 클래식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됐죠. 이 중에서도 또 일반 운동선수 중에서 이 클래식을 아주 전파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죠. 네. 7살짜리 애들도 죽음의 무도가 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클래식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주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이 작품은요, 권호상 씨라고 하는 현대 미술가가 만든 미스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요가라는 운동이 좋은 점은 쓰지 않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여러 장르의 예술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예술의 역할이 바로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생각해주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 내릴 때,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급박한 결정을 내릴 때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예술이 평소에 해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술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